첫 번째로 제가 왜 테드 강연을 기반으로 한 교재를 선택했는지,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좀 생각 공유해 볼게요. 우선 테드가 뭔지 아시나요? 테드가 우리나라 세바시 같은 그런 강의를 하는 플랫폼인데요. 테드는 전 세계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학술적인 용어나 학습 분야를 좀더 깊게 생생한 영어 학습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감을 주는 흥미로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의 인성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강의에서 뭐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뭔가를 매일 30일간 시도를 했더니 이 습관이 어떻게 자리를 잡더라, 뭐 이런 식으로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고, 또 진취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좀 엘리트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를 소개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학업적인 거나 좀 인성적인 거나 이런 거로 두루두루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테드톡에서 강연을 하시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스크립트를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정말 완벽한 스크립트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잘 전달이 될까, 어디언스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완성도 높은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배운다면 차차 우리 아이들도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좋은 프레젠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테드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교재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해서 저희 아이랑 잘 사용하고 있고요. 교재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다룬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배경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아이가 지루함을 덜 느껴해요. 그리고 교재 안에 분석, 평가,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크리티컬 띵킹이나 아니면 라이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또 조언도 함께 들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아이의 지적 수준도 향상되고 다양한 어휘력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테드톡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아이도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프레젠터들뿐만 아니라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나서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인터뷰도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뭐 우리 엄마나 아빠나 뭐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한정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전 세계에 훌륭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이걸 100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강의만 시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교재로 이제 학업적으로 연계를 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재는 언제부터 하면 좋은가? 이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냥 아이가 좀 지적 호기심이 많고 좀 이런 강연을 들을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꼭 한국어 영어를 떠나서 이런 호기심이 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레젠테이션이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이해를 못 하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은 한두 개씩 더 이해를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해나가고 싶다, 그러면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파닉스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더 영어가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교재를 도전해서 좀 실력 향상을 좀더 스피드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재는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만약에 엄마표 영어로 아이들을 좀 교육시키고 싶다, 그러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인성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이랑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 그래서 간혹 저는 뭐 여기서 되게 신기한 뭐 생물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럴 때 저는 오빠가 그 영상 볼때 저는 그냥 막내도 같이 보라고 얘기해요. 너무 오랫동안 보는
이런 걸좀 지향하고 있는데, 좀 새로운 신기한 생물이 짠하고 나오는 그런 영상을 잠깐 보여주는 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테드 영상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권부터 시작하시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몇살 때부터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을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아이들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적어도 좀 챕터북을 읽기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도전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리딩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둘다 테드 톡, 그러니까 그 강연을 기반으로 한건 맞는데요. 리딩은 좀더말 그대로 좀더 읽기 위주,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그런 걸 배워요. 좀더 단어, 보케뷸러리 더 많이 잡고 크리티컬 띵킹이라던가 분석하는 능력 그런 거를 좀더 키우고요. 리딩 컴프리헨션으로 더 포커스된 교재예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책맨 뒤에 보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담겨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해봐야 늘잖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영상 몇 개를 골라서 스크립트 자체를 좀 외워서 좀 프레젠트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이 교재를 가정에 데려가서 좀 꽉습을 하시려고 하시는 가정에서도 저희처럼 영상만 보고 끝이 아니라 좀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기까지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커뮤니케이션은 그말 자체로 이제 소통이잖아요. 대화. 그렇다 보니까 좀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좀더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리스닝 교재를 추천해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 교재를 몰랐는데,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교재를 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듣고요. 정말 많이 얘기를 하게끔 그런 지문이 많아요. 교재 내용 안에 파트너와 연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의 지문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아이가 혼자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입 밖으로 말을 하려고 연습을 하는 그런 계기를 주는 거라서 꼭 옆에 누가 있어야만 말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 말을 할수 있는지 거기까지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이더러 좀 입을 많이 사용해서 정말 스피킹을 많이 스스로 해봐야 누구 앞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다고,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으니 좀 연습을 많이 하는 그 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좀 음원을 많이 들어야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봤을 땐 리딩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진도가 좀더 더디게 나가고요. 정말 많이 듣게 하더라고요. 리딩을 좀더 진도 빼기가 빠를 수도 있어요. 저희처럼. 그런데 저는 이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이유는 리딩만 한다고 나의 스피킹 스킬이 향상되는 게 아니고, 리스닝만 한다고 리딩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리딩, 리스닝, 그리고 라이팅까지 좀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재를 좀 이것저것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딩을 하면 좋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만약에 문의를 주신다면 저는 좀더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은 드릴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교재 안에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리딩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좀 소개해 볼게요. 먼저 21st Century Reading부터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Creative Thinking and Reading with TED Talks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TED Speakers는 이렇게 리스트업 10명이 되어 있고요. 컨텐츠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가 나와 있고, 총 10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레슨도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어요. B 파트가 TED Talks에 나오는 그 프레젠터들이 실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이고요. 연계된 리딩 매티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유닛 1 먼저 살펴보시면 어떤 goals가 있는지, 그래서 유닛에서는 뭘 배울 거고 무엇을 생각하고 디스커스 할 건지, 실제 레슨 1에서 pre-reading이라고 해가지고 리딩하기 전에 이런 질의응답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지문을 바탕 으로 우리가 먼저 리딩 컴프리헨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What is TED? 해서 TED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질의응답을 해요. 이게 또 좋은 게 아티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Goals, Project, Inspired, Experiences, Impact, Individual, Attitudes and Positive 이런 단어들을 좀 중심적으로 배웠으면 하는 내용인 것 같고, 더 추가적으로 모를 수 있는 단어들도 이렇게 조그맣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보고 다양한 리딩
comprehension을 하고 critical thinking 하고 explore more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알려줘요. 그리고 레슨 B에서는 동일한 theme을 가지고 테드 스피커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이제 시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이거에 대한 또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보고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서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understanding the key details, 그래서 디테일하게 뭘 알아야 되는지 recognizing the speaker's attitude,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제 질의응답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 때부터 연습하는 건데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오피니언인지 의견인지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도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critical thinking 하고 explore more 해가지고 또 다른 거 또 연계해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아, 저희가 4월에 시작을 했군요. 4월에 시작해서 지금 6월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3권을 들어갔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해서 진도가 좀 그렇게 느리지 않게 나가는 것 같아요. 싸이도 나오더라고요. 반가워했어요. K-POP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유닛 1부터 10까지 이 사람들의 스크립트가 있고요. 어떤 프레젠테이션은 좀 너무 길어가지고 좀 더 짧게 만든 영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풀 영상을 보고 싶으면 그냥 테드 들어가서 검색해서 보시면 되세요. 2도 보여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도 그렇지만 리딩도 이 동일한 포맷이 쭉 4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가 1, 2, 3, 4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뭔가 수준이라던가 단계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길어졌다고 아이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다양한 팀을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5월 8일이 2권이니까 한 달에 한 권 정도 끝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격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어 공부를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vocabulary log도 있어요. 그래서 each unit에서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해 이런 것도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3권이에요. 그래서 3권은 6월 3일 날 시작을 했어요. 다양한 얘기가 다뤄서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여기까지 유닛 2까지 했네요. 그래서 유닛 3 이제부터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말로는 좀 지문이 더 많이 길어지고 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많은 거지 무슨 수준이 더 올라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교재를 진짜 잘 만들었어요. 마지막 4권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 가볼게요. 커뮤니케이션은 listening, speaking, and critical thinking 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테드 스피커들이 등장을 하고요. 8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scope and sequence를 보시면 예를 들어 conservation, photography, innovation, music, sociology, education, urban planning, psychology 해서 아예 theme을 정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listening과 TED Talks를 봐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How to use a paper towel이었는데 이걸 되게 막 흉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유닛 1을 보면 이렇게 또 그림을 보면 아이 보고 당연히 꼼꼼하게 보고 이런 캡션도 보라고 해요. Think and discussion 같은 것도 다 공책에다가 답을 쓰도록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어떤 걸 할 거고 파트 2에서는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saving water, 그러니까 이제 conservation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Before you listen 해서 오디오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걸 듣기 전에 먼저 질의응답을 해보고요. 이거 역시 공책에다가 쓰도록 지도했죠. 먼저 이제 vocabulary를 들으면서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뜻을 우리가 뭐 알고 있으면 쓰면 되고 모르겠으면 유추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어들을 보시면 resources, conserve, statistics, waste, on average, cut, huge, requires, leak, and crucial 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communicate를 하래요. 여기서가 이제 work with your partner인데요. 파트너가 없더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말을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좀 유창하지 않으니까 먼저 저는 좀 써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쓴걸 가지고 스스로 말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말로 연습해 보라고 지도를 하죠. 그리고 listening 있어요. listen. 그래서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listen하고 또 듣고 리스닝 스킬 같은 것도 알려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메인 아이디어 찾는 거랑 뭐 supporting statistics 해가지고 숫자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들으면서 아이가 filling the blanks를 하는 거죠. 어떻게 노트를 작성하는지 이런 note taking 스킬 같은 것도 배우고 또 들으면서 또 작성해보고 그리고 after you listen 해가지고 communicate인데 이거 역시 좀 말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말을 해보라는 얘기는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게 하라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꼭 입으로 말을 하게끔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몰랐던 사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이런 거를 들으면서 질의응답도 할수 있죠. 스피킹 스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고요. 여기 프로나시에이션 스킬도 알려줘요. 예를 들어 syllable stress라고 해서 그 water 같은 경우는 two syllables고 natural 이건 three syllables고 environment 이건 four syllables라고 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clearly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막 듣기 평가도 해줘요. 그래서 이런 syllable의 그 stress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accent를 어디다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enough 하면 이제 enough 뒤에다가 이렇게 좀 강세를 주잖아요. statistics 이렇게 statistics 아니고 statistics 이런 식으로 어디다가 주는지 바로 리스닝 교재답게 이런 것도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what are facts quiz도 있어서 이제 이런 것도 풀어보고 리스닝과 스피킹과 그런 컴프레헨션까지 함께 할수 있죠. 드디어 파트 2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기 전에 우리가 프리딕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Where do you usually use paper towels? 언제 이런 페이퍼 타우스를 사용하냐? 그래서 뭐 on average, how many paper towels do you use to dry your hands? 그래서 너 보통 dry your hands 하기 위해서 페이퍼 타우스 몇개 정도 사용하냐? I use 2 to 4 paper towels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먼저 대답을 해보고, 그래서 vocabulary도 go over 하고요.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먼저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watch를 해요. 드디어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critical thinking도 할수 있게 이런저런 이제 또 질문들을 추가적으로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Watch for details에서 또 프레젠테이션 보면서 이런저런 질의응답하고 expand your vocabulary 하고 굉장히 여러 번 시청을 하게 하고요. 되게 여러 번 듣게 하고 다양한 activities를 하면서 좀 깊게 내용을 다루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리딩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듣게 하고요. 말할 것도 많아서 지금 좀 써야 될 것도 많고 좀 이런 식으로 프로나운시에이션 스킬서 해가지고 좀 배울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 스피킹과 리스닝과 보캐뷸러리랑 컴프레헨션까지 되게 다양하게 커버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리딩과는 달리 리스닝이 또 좋은 점이 이렇게 인디펜던트 스튜던트 핸드북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스킬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리스닝 스트래티지스, common phrases for presenting, common phrases for classroom communication, note taking, pronunciation, presentation, 그리고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해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노트 테이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려줘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라이팅에서도 인트로덕션 있고 3 body parts 있고 conclusion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스트럭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바디, 컨클루전. 그래서 컨클루전 할 때는 뭐 in summary라고 얘기라던가 뭐 as you see, to review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얘기하는지 이런 식으로 또 팁도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이건 커뮤니케이션 2인데요. 포맷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각각의 토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리스닝과 스피킹과 크리티컬 띵킹, 프로나운시에이션, 노트 테이킹 거기다가 이제 테드톡의 프레젠테이션 스킬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맷은 비슷해서 네, 커뮤니케이션은 한요 정도로만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워낙 훌륭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꼭 듣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이런 것들도 그냥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교재를 해보고 싶다라고 도전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교재 안에 내용은 제가 미자모 카페에 조금 올려놓을게요.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느낌인지. 단계가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좀더 리스닝에 되는 그 양이 더 많아지고, 뭐, 프레젠테이션 역시 그좀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점. 하지만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되게 다양하게 담겨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런 거 어디 가서 노출을 하겠어요. 그쵸?